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습니다. 경영계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을 냈고 반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황윤주 기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의결 소식에 경영계는 요구했던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동결이 맞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이 부담을 잘 소화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동결이나 목적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위협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저희들 자선책 정도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민감한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과 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제도 개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이 과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소상공인 업소에서 일하는 취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정말 폐업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나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 해결 없이 이번에 인상률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황윤주입니다.